일단 은 린디 합이란 어떤 그런 댄스를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저한테 좀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 여기 두 분께서 지방을 보여주셨나요?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뭐 상위 1%만 보였지만 거기서 가장 또 엘리트 탑입니까? 아 그럼 탑을 좀 입고 오셨어요. 자 남자분 이쪽으로 나오세요. 이쪽으로 나오세요. 그래요. 오 남자분 몸이 오 혹시 움직이는 거 됩니까? 움직이는 거? 움직이는 거 돼요? 예. 자 우리 여자분도 잘 움직이고 아 좋습니다. 이거 춤 추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? 아 예, 5년 됐습니다. 전 뺀 지 얼마 되셨어요? 아 3일 됐습니다. 전 뺀 지 3일 됐고 5년 됐고 이쪽에서 춤 추신 지 얼마 되셨어요? 3년 6개월. 3년 6개월 정도면 지금 이 정도의 실력을 갖출 수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이 가서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보다 이 앞에 계신 분이 춤 괜찮아요? 네. 네. 좋습니다. 일단 한번 거두절미하고 한번 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서로 상황에 눈빛 교환 한번 있어야죠. 자. 그럼 죽일 듯이 아 사랑의 표현입니까? 이 남자분 어떠세요? 100점 만점에? 저에게 100점? 100점? 100점 만점에? 200점. 니들은 무슨 상이니? 사겨요? 네. 야, 이건 뭐야, 이거. 다 니들끼리 찾아봐, 그렇게. 좋습니다. 사귀는 중간중간에 사귀는 사이이기 때문에 좀 헤어지고 나면 좀 한 명 탈퇴하고 그럴 경우도 있겠네요. 있네요. 있다. 네. 저도 이렇게 동호회 생활을 해봐서 아는데 꼭 한 명 나가면 나가더라고요, 이렇게. 자,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은 제가 봤을 때는 끝까지 함께 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. 자, 춤 이제 음악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. 이제 여기서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? 아니면 기성대 시작하는 거예요? 아, 보통 잡고 시작합니다. 잡으세요. 네. 멱살 잡아도 괜찮아요. 그렇죠. 멱살 잡아도 괜찮아요. 돌잔치 때 저희 딸이 저 잡으라니까 멱살을 잡았다는 그런 거. 시작합니다. 음악 주세요.